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치파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아 정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도치파파가 어떤 정보를 들고 돌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그 시기에 사용했던 장난감들, 그리고 그 시기에 사용했던 옷가지들, 그리고 그 시기에 사용했던 다양한 책들, 이게 나중에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이걸 버리거나 이거 처치 곤란이 돼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분들 모두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아주 말끔히 해소해줄 도치파파가 중고장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고장터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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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시간에 도치파파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분들에게 드릴 정보, 아 정말 이거는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정보는 모두가 공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오프닝에서도 설명시켜드렸지만 우리 아기들 같이 하루하루 자고 일어날 때보다 쑥쑥 크고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물건들을 정말 이게 새거나 중고 어떤 것을 사주더라도 금방금방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중고장터를 이용하면 이거 정말 이거 긍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이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도치파파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고장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이 중고마켓 이름이 뭐냐면 아이베이비 중고마켓입니다. 짜자자자자자. 아이베이비, 아이베이비. 아, 외우기 쉽죠? 아이베이비, 나는 아가야. 나는 아가. 우리 똑똑이 아가? 자, 이 아이베이비 중고마켓은 이게 오프라인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 온라인, PC 온라인과 핸드폰 앱으로 연계해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정말 좋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 거. 네이버에 뭐 맘카페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되는 업체인 우리 아이베이비, 아이베이비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전통적이거나 우리 엄마 아빠분들한테 나쁜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엄마 아빠들, 선배 육아 엄마 아빠들부터 계속 전해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온라인 중고 마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이베이비 중고 마켓이 이번에 PC 버전과 핸드폰 앱 버전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이쁘게 집을 또 만들었겠죠? 그래서 도치파파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베이비 중고 마켓은 우리 아기들 아이템에 이렇게 특화된 사이트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용하고 있는 옷이나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그런 것들도 올려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거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거, 이 사이트에서는 안전거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베이비 사이트를 이용하면 택배 서비스도 할인할 수 있는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 어우, 할인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아, 그런 정보들도 지금 도치파파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베이비를 통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는지 도치파파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도치파파와 한번 같이 쇼핑하러 이옷이에요. 이옷. 우리 떡떡이 폴로. 도치파파가 폴로 사랑이잖아요.
폴로 옷을 또 우리 아이베이비 중고 사이트에서 또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뭐 중고인데, 뭐 나쁘지 않아. 좋아. 그지? 올도 뭐 이렇게 나간 거 없고요. 이 앞전에 사용하셨던 우리 아빠 엄마분들이 너무 잘 사용했고, 우리 아가가 너무 이쁘게 되게 암전하게 사용한 것 같아. 너무 이뻐요.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까? 어떤 옷인지? 우와, 보여주자. 이 옷이에요. 이 옷. 똑똑. 이 옷. 바로 이 옷인데, 정말 괜찮아요. 이게 면소재, 100% 면소재. 정말 약 여밈으로 돼 있는 이 폴로 옷인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응?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이 아이베이비 중고 사이트 잘 이용하셔서 우리 똑똑이 같이 이쁜 옷, 이쁜 옷 많이 많이 거래해보세요. 자, 아이베이비 지금 앱이에요. 핸드폰으로 된 뭐 아이베이비 출석 체크 도장 찍어서 사은품도 받을 수 있고, 뭐 세단장 이벤트에, 세단장 이벤트에 가면 또 이렇게 이벤트 선물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싹쓸이도 뭐 엄청 많아. 롯데프레시에 뭐 이렇게 안전거래소 이렇게 장치가 돼 있고, 정말 뭐 여기 보면 중고 장터 택배 신청 안전 후기 도서 매입. 이게 이 아이비비에서는 이 도서 매입 시스템도 있대요. 책이 많고 무겁잖아요. 그럼 매입하러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데. 택배 신청 안전 후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출석 체크 포토 갤러리. 여보세요, 안전거래 상품이라고 이렇게 뭐 한자 책, 뭐 도서 책 엄청 많죠. 와.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도. 7,000원밖에 안 해. 그냥 대박. 7,500원. 5,000원. 와, 네. 엄청나다. 이렇게 내려보면 포토 갤러리도 있고 SNS도 있고 엄청나네요.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 똑똑이가 샀던 데인데, 이게 아이 쪽 가면 여보세요. 이렇게 아이 옷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정말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저렴하게 지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거 여기서 픽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렴한 가격 맞는 거 그냥 바로 클릭 하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블링블링한 거 꽃무늬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신발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방, 뭐 옷, 애기 용품, 장난감, 그리고 뭐 이렇게 도서, 다양한 것들이 여기 아이베이비에 있거든요. 중고에 올리는 엄마 아빠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입 잘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 구입해 주시고 이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PC버전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중고장터 택배 신청 도서 문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를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책들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매입하면서 중고 등급대로 돼 있고, 뭐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택배를 이렇게 택배 처리 뭐 매입 서비스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메인으로 가면 검색어에 이렇게 쳐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따로 조회해도 가능한 것 같고, 아이 커스터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을 올리고 하고 20만원입니다. 40만원 이게 세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 중고 정도를 사용해서 실용적인 해외 옷을 소비자시키는 게 좋거든요. 윙크 이쁜 짓 뿌잉뿌잉 안녕 뽀뽀.
다음 주.